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화면에 그 한절이니까 화면을 보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탄절기에 주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사 우리들 두 마음이 활짝 열리고 두 귀가 활짝 열려서 잘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늘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즉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계속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가운데 또 한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승천하기 전에 바로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하였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말을 여쭌 거예요. 이때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코 메시아다 이렇게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다윗의 나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그 왕성했던 또 강대했던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소망하고 있었던 바입니다. 그런데 언제 올까? 이제 올까? 저제 올까? 계속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으로 전쟁을 통하여 로마 제국도 쳐부수고 또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권세를 떵떵 치면서 살아가던 그 시대가 다시 올 것을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또 이새의 뿌리에서 이사야 11장 10절에도 그래요. 한 싹이 나서 결실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뿌리에서 이렇게 그 메시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에서 오시는 그 메시아는 다윗의 나라처럼 강성한 나라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기대는 그들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3년간 그의 제자들을 이렇게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는 인생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식이 뭡니까? 다윗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저와 혹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쓴다고 하더라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들의 마음대로 이해를 하고 우리들의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우리들의 마음대로 믿으면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떠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다 뭐 여러 성경을 통하여 예언을 해 주셨어요. 또 창세기 15장, 창세기 3장 15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예언을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에서 여인 후손이 이제 그 사단, 너의 후손은 이제 뱀을 뜻하거든요. 사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후손은 그 너의 후손, 그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또 너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의 오심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다 덮기 위해서 사실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주어서 또 대속물로 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 2장 14, 15절 말씀해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단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속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서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는 거였어요. 예. 즉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이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즉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해서 모든 그 인생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미 다 이제 이루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40일 동안 이제 그 공생애 즉 부활하신 이후에 또 제자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듣고 배웠건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 이 때는 이 전도서 그 3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뭐 이 솔로몬이 때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죽을 때, 날 때, 뭐 슬플 때, 웃을 때, 뭐 춤출 때 이 때를 말하고 있어요. 뭐 전쟁할 때, 평화할 때, 뭐 부술 때, 세울 때 여러 가지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 때에 맞춰서 사실은 오셨어요. 때. 이제 때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지도들이 생각할 때 이때입니까? 아니 뭔가 이제 그 메시아로서 자기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다윗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을 하고 다윗의 나라를 재현하려면 뭔가 좀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 나라의 때는 그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성령이 임해서 사단 마귀가 물러가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으로 다 이룬 거예요. 즉 하나님 사단 마귀가 없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19장 그 이하에 보면 예, 하나님 나라는 뭐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슬픔, 죽음, 이별 이런 것은 사단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사단 마귀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단 마귀가 없는 상태예요. 사단 마귀가 없으면 죽음도 없는 것이고 또 죽어서 슬프고 이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단이 떠남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사회적인, 개인적인 거 말고 전체 사회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천사들이 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곳곳에서 다 추수하듯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서 구름 위로 이끄시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천국이 그룹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 재림으로 인하여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는 각각 사단 마귀가 예수를 믿으면서 떠나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회가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또 죄악이 뭐 부패되고 뭐 판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하나님 나라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13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 안에 머물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믿는 사람에 한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단지 집단을 이루는 것만 못하는데 그 집단을 이루는 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사실 아니에요. 왜? 뭐 교회라고 해도 이 땅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하더라도 역시 사단도 같이 통치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나라이긴 하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재림 때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 속에 우리가 입성하게 될 것이죠.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죽고 싶어도 죽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 때는 이제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이제 지옥 세계로 떨어지잖아요. 지옥 세계는 불 세계입니다. 뜨거운. 근데 그 세계에 떨어져도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물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극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나 또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걸 원치 않죠. 네. 그러나 우리는 원하잖아.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유대인들이 다윗의 나라가 새롭게 재현되기를 바라고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목 빠지라고 기다린 것처럼 사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임하기를 기다리고 또 주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를 사실 우리는 바라고 있죠. 그것이 언제일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성탄절 시즌이니까 왜 오셨는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성탄절 기념이 연말과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참 좋은 절기예요. 네. 쇼핑도 하고 연인들과 만나서 더더욱 좋은 시간을 갖고 특히 그 연말에는 연인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예. 분위기도 있고 뭐 사회도 막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불이 번쩍번쩍 하고 뭐 만나기도 좋고 너무나 시간 보내기 좋죠. 연애하기도 좋고 좋은 기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 생각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 방식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정말로 바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바르게 믿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는 바르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아, 뭐 예수님한테 안 배웠나요? 아, 3년 동안 뭐 귀에 그 딱지가 붙도록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뭐 3년이라는 건 같이 계속 숙직하면서 같이 다니고 했기 때문에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사실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더불어 뭐 다녔고 배웠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거를 몰랐을까요? 물론 그들이 머리로는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말하듯이 가슴으로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쫙 마치 뭐 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갔던 것들이 다시 다 생각이 나고 그 의미도 더 깊게 알아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죽으셨는가도 알아지게 되고 또 이사야 53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4절 5절 쭉 보면은 막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돌아가시게 될 것도 다 이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럴 수 있나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다 내 방식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했을까요? 우리 인생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걸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윗의 나라처럼 강대한 백마 타고 오시는 왕자처럼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렇게 믿게 되니까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그 바라시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요즘 뭐 프레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뭔가 프레임을 쫙 짜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넣어서 믿는 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우리 방식대로 믿는 것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려면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믿고 그걸 순종할 때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 죽기 살기로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그 전설에 의하면 다 아주 힘든 그 문양으로 사실 보험자나 다 죽었더라고요. 뭐 목베임도 당하고 뭐 톱으로 뭐 이렇게 써는 뭐 그런 뭐 무심시한 일도 당하고 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렇게 죽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다가 죽을 바에는 아싸리 예수를 안 믿는 게 낫지. 이건 우리들 생각이란 말이죠. 우리들 생각.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거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 있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더 제자들은 좋아했다고 돼 있어요.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야, 내가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됐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제자 되었다고 생각해서 또 오히려 더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예수 잘 믿으려고 또 예수에서 죽는 것을 오히려 행복으로 여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목사님들 다 그러잖아요. 아유 뭐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으면 좋겠다고. 예. 그 뭐 죄종도 다 바라는 바죠. 막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일 막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복음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 예수님 인체들도 다 사실 그렇게 죽었어요. 예. 그럼 왜 그런 생각까지 다 하는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성경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의 강도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저도 뭐 성경 여러분 뭐 한두 번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마치 진국이 나오듯이 더 깨달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뭐 성경 다독하는 거를 되게 자랑 삼아서 얘기했고 그랬는데 그 다독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리고 또 잘 모르는 바를 이제 성령께 의뢰하고 기도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 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독보다는 사실 정독을 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성경을 뭐 많이 읽지 말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각이 깨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떠든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 열기를 통하여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아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 그 하신 일이 바로 대속죄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대속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과 그분이 부활을 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뤘다는 거예요. 예, 즉 부활을 해서 사탄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들 의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해야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로마서 6장에 보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기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때입니까?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서 강성대국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던 것처럼 그거는 그들의 바람이지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잘못 믿고 잘못 아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것 잘못 알고 잘못 믿게 되면 유대인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뭐냐면 그것은 잘못 아는 것이 계속 대대로 이어져서 계속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져야 이제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깨져야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애씀과 노력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역사가 열릴 길들이 다 이미 쫙 열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요구도 않고 또 간절히 바라지도 않고 그냥 대충 믿으니까 성령을 경험도 못하고 또 그 역사를 체험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성탄절기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참 잘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성탄절기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바라는 바 메시아가 메시아를 알고 그대로 이해를 해서 잘못 믿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잘 믿을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